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장수쿠댕이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짜잔.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장수쿠댕이인데요, 어떻게 사육하는지 설명하기 전에요, 장수쿠댕이가 자연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보면은 말벌이랑 장수쿠댕이가 있는 사진인데요, 이런 광경은요 보통 자연에서 7월이나 8월 그리고 늦으면 9월달까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네, 장수말벌이랑 장수쿠댕이가 수액에서 가장 강력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넓적사슴벌레, 여기 보이는 넓적사슴벌레도 강력한데, 넓적사슴벌레랑 장수쿠댕이 이 친구들이 장수말벌을 제끼고 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붉은색 장수쿠댕이죠.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친구는 붉은기가 이 친구보다 좀 덜 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이 친구는 붉은 색깔, 이 친구는 약간 밤색이라고 하죠. 밤색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명 이 친구를 레드기어 장수쿠댕이라고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요 장수쿠댕이는요 자연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 그리고 알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부화하면 1령, 1령에서 2주에서 3주 있으면 2령, 그리고 2령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3령이 되는데요, 이 3령 유충이 자연에서 나무 밑이나 부엽토 땅 아래에서 서식을 하고 동면을 하다가 봄에 번데기가 되는데요, 이처럼 겨울에 이런 나무 아래서 이렇게 우글우글 되는 장수쿠댕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수쿠댕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남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장수쿠댕이를 볼 수가 있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채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은 장수쿠댕이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요, 앞에 뿔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싸움을 합니다. 뿔끝이 되게 예민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공격 태세를 취하는데요, 이 사진처럼 장수쿠댕이가 뿔로 공격해서 다른 곤충들을 날려버리죠. 자, 이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장수쿠댕이를 기르려면 우선적으로 사육통과 그리고 장수쿠댕이가 좋아하는 바로 부엽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건데요, 드러그믹스2라는 장수쿠댕이 전용 톱밥입니다. 이걸로 하면 장수쿠댕이를 대형화 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요 우선은 장수쿠댕이 톱밥을요 7cm 정도 가량 담아야 합니다. 최소 7에서 10cm는 담아야 합니다. 자, 톱밥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지금 저는 톱밥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 좋아해서 약 이 정도를 담았어요. 톱밥 한 봉지 반에서 두 봉지를 쓰면 이 정도가 담기는데요, 톱밥 높이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선 장수쿠댕이들이 잠을 자기 위한 공간, 그리고 산란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넓을수록 좋습니다. 네, 우선은 톱밥을 이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수분 조절은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이렇게 뭉치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인데, 또 손으로 꽉 눌렀다가 폈을 때 이 정도 뭉치는 정도면 산란하고 유충들이 섭식하고 잘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곤충하모니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원놀이목이랑 그리고 일반 놀이목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주고요, 곤충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 그릇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우선 이거 하나 빼야겠네요,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게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 껍질인데 젤리만 꽂을 수 있게 구멍을 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하고 500원인데 약간 일회용성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이건 곤충이끼인데요, 곤충이끼를 제가 왜 쓰냐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요 곤충들이 넘어지는 거를 방지해주고, 자연 속에서는 낙엽이 있잖아요, 낙엽 역할을 이 곤충이끼가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보습 효과가 있어요. 보습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넣어주면요, 곤충들이 곤충 사육장에 이제 습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걸 꼭 넣어주고요. 자, 사실은 제가 지금 장수풍뎅이를 산란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벤트하고 무료 나눔을 하려고 이걸 산란 세팅을 해서 직접 산란을 받은 후에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요. 자, 해서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해서 곤충이끼를 골고루 뿌려주면 자 끝인데요. 자,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톱밥 넣고 놀이목 넣어주고 하면 끝인데요. 여기다가 젤리를 꽂아줄 겁니다. 자, 요즘에 영상에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얼굴이 나오면 지루해지니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영상 찍을 때 영상 얼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줍니다. 자, 골고루. 자, 골고루 뿌려줘요. 자, 이렇게 뿌려주면 산란스팅 끝이에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돌려봐도 이렇게 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개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붉은 색깔 장수풍뎅이 보셨죠? 저는 붉은 색깔 장수풍뎅이를 마음에 드니까요, 이 친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밥을 먹으렴. 그리고 수컷만 있으면 아쉽잖아요. 산란할 수 있는 암컷 우리 장순이를 넣어 봅시다. 자, 장순아 들어가봐. 아파. 장수풍뎅이는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다리가 매우 따가울 수도 있어요. 물지는 않은데 다리 힘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와, 장수풍뎅이들이 밥을 먹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시고 온도는 30도가 넘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면요, 보통 젤리를 먹기 시작한 장수풍뎅이들은요 2주에서 3주 아니면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풍뎅이가 안 나와요, 젤리를 안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얘들이 성충이 되고 나서 잠자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유충이 1령에서 알 뭐 이렇게 되는 기간을 잘 보시고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시면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다시 멋진 장수풍뎅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사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영상은 산란 세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곤충을 키우는데, 여러분들도 곤충이나 파충류 뭐 타란툴라 기르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서로 답변 안 해주고 서로 질문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저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서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댓글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산란을 하면 산란 해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호, 쟤는 왜 저걸 먹을까? 저걸 되게 좋아해. 오, 여러분 지금 고니 보면요, 이 다리에 털이 있어요. 오, 잠깐, 진짜 이뻐졌죠? 자, 여러분들이 근황을 보여달라 해서 마지막에 짧게 남깁니다. 자, 우리 고나는 지금 털이 많이 자라서 좀만 움직이면 덥다고 그래요. 고니 안녕.
이제 없다.